안녕하세요. 김수현 팀장입니다. 세촌에 위치한 신축 빌라로 넓은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화분이나 항아리가 많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주방에는 식기세척기, 광파 오븐, 고급 후드, 보조 주방까지 있었고요. 방방마다 드레스룸의 수납 공간과 월풀 욕조까지 있는 풀옵션 빌라입니다. 테라스에는 두 개의 어닝까지 설치해드렸기 때문에 카페처럼 꾸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로변에 있는 위치까지 좋은 곳인데요. 편의점과 버스정류장, 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까지 단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현관 전실이고요. 신발장 4칸하고 8가지씩 싱글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 3개가 현관 쪽에 있고요. 거실 주방에 있는 복도식 구조입니다. 거실과 주방의 바닥은 헤링본 패턴으로 된 강마루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거실과 주방 천장에 따로따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가 되어 있고 한샘 정품 주방 가구로 또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주방에는 통창문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환기 아주 좋겠네요. 말씀드린 대로 식기세척기, 광파 오븐, 스마트 TV, 고급 후드까지 옵션이 잘 되어 있는 주방입니다. 다용도실 보실 텐데요. 보조 주방의 가운데 있습니다. 2구형 가스 쿡탑 있고요. 애벌 빨래할 수 있는 수전 있고요. 건조기하고 세탁기는 양쪽으로 배치를 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냉장고는 다용도실을 나와서 우측 공간에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층은 테라스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거실 채광이 좋게끔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한쪽으로 나가시면 이렇게 넓은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어닝도 두 개를 설치해 드렸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테라스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문까지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조명이 있기 때문에 저녁 때는 또 밝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동이 있지만 데크를 조금 더 높게 올려서 시공을 하시면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거실 쪽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위에 거실 부분에는 시스템 에어컨 별도로 있고요. TV 아트월도 대형 사이즈의 고급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방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안방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창문도 큰 창문이기 때문에 환기 채광에도 좋겠고요.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이 공간은 호텔처럼 건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세면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부부 욕실에는 세면대는 밖으로 빠졌고 깔끔하게 샤워, 부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 다시 나와 보시면 드레스룸도 시스템 행거하고 선반이 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공간이 꽤 넓기 때문에 수납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보시고 모든 공간에 각방 온도 조절기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에도 시스템 창호, 그리고 이쪽 보시면 역시 시스템 행거가 있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내부가 더 큰 구조도 있으니까요. 우측에 추천 영상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가 있으세요. 메인 욕실입니다. 월풀 욕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칫솔, 살균기나 디테일하게 작은 것까지 옵션이 잘 되어 있으니까요. 직접 방문해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방에도 이불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 그리고 행거, 붙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각방 온도 조절기 공간마다 다 설치해 드렸습니다. 자, 방 3개, 욕실 2개로 10개동 중에 1차분 4개동 현재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1차분에 자녀 세대라서 가격도 인하가 된 신축 빌라니까요. 조건이 좋습니다. 편안하게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한 점은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